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OKX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KYC 인증, 코인 입출금부터 선물 거래까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OKX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야만 수수료 페이백 20%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백은 1시간마다 자동으로 20%씩 정산됩니다. OKX는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크롬을 설치하신 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고 OKX 가입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라 선택 대한민국 확인하신 후 약관 동의란 클릭해 주시고 하단 Create Account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어드레스에 인증 가능한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하단 레퍼럴 코드 눌러서 사또 180이구 적용됐는지 확인하신 후 사인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었던 메일로 인증번호 6자리가 오는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인증도 하시면 되는데 010을 포함한 모든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하단 Verify Now 누르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날아온 코드 6자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8에서 32자 영어 소문자 1개 이상, 영어 대문자 1개 이상, 숫자 1개 이상, 특수문자 1개 이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Confirm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키를 만들라고 나오는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Create Now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키까지 만드셨다면 회원가입은 완료입니다. 다음은 KYC 인증입니다. KYC 인증은 모바일로 하는 게 편하니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 OKX 어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고 설치 후 OKX 어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 후 하단 로그인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Get Verified 누르시면 됩니다. Verify Now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확인하시고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중에 인증수단 선택하신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인증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용 권한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Continue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수단을 잘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Start Verification 누르시면 됩니다. 프레임에 맞게 앞면을 잘 찍으시면 됩니다. 앞면 잘 찍으신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프레임에 맞게 뒷면을 잘 찍으시면 됩니다. 뒷면 잘 찍으신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셀카를 잘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Next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얼굴을 잘 맞추고 얼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거주지, 운전면허증 번호 확인해주시고 업데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국가시도 확인해주시고 스트릿 어드레스에는 나머지 도로명 주소 적어주시고 포스탈 집코드에는 우편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보통 30분 안에 KYC 인증이 완료됩니다. 스타트 익스플로링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점 9개 메뉴 누르시면 됩니다. 초록색 메리파이드가 있으면 완료입니다. KYC 인증이 끝났으니 구글 OTP 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정보를 클릭해줍니다. 세큐리티를 클릭해줍니다. 어텐티케이터 앱을 클릭해줍니다. 구글 OTP 설치해서 안정성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링크 어텐티케이터 앱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키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패스키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인증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메일 인증이나 핸드폰 인증이 뜨실 겁니다. Verify Now 누르시면 됩니다. 구글 OTP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OKX 앱 종료하지 않은 채로 구글 OTP 설치하시고 I've downloaded one 누르시면 됩니다. 구글 OTP에 등록할 설정키를 복사해줍니다. 커피케이 누르시고 설정키 복사 후 Continue 누르시면 코드 6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OKX 앱 종료하지 않은 채로 구글 OTP로 이동합니다.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존 구글 계정 사용하셔도 되고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키 입력 누르시면 됩니다. 코드명에 OKX 적어주시고 내키의 OKX 어플에서 복사했던 설정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시고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목록에 OKX가 생기면서 밑에 6자리 숫자가 생기는데 밑에 6자리 숫자 코드를 OKX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됐다는 표시가 뜨면 완료입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구글 OTP까지 완료했으니 이제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업비트에서 OKX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OKX 홈페이지로 돌아와 우측 상단 디퍼짓 눌러줍니다. Select Crypto에서 USDT 테더 선택해주시고 Select Network에서 트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입금받을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드레스를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복사하신 후 업비트로 넘어가기 위해 업비트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업비트로 이동하여 상단 메뉴 거래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코인 검색란에 테더 검색해주시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비트로 보내시고 싶으신 금액만큼 매수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 시장가로 사겠습니다.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상단 메뉴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 코인 목록에서 테더를 선택해줍니다. 테더가 없다면 검색란에 테더 검색해 주신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후 우측 출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출금 네트워크 선택 누르신 후 하단 트론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수량 선택하신 후 하단 출금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트론은 출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입금처를 OKX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OKX에서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하단 출금 신청 누르시고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보내는 정보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셔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입출금 안내라는 말과 함께 출금 주소를 등록하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인해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출금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안내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진행하셔도 됩니다. 출금 주소 등록을 위해 출금 주소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 창은 안 떴지만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메뉴 고객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좌측 1대1 문의하기 클릭해 줍니다. 일반 클릭해 줍니다. 출금 주소 등록 신청 클릭해 줍니다.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 내리셔서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는 USDT 검색하신 후 USDT 테더 / 트론 선택해 주시고 출금 주소에는 OKX에서 복사했던 주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주소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입금처 유형은 거래소 지갑 선택해 주시고 입금처는 OKX 적으시면 됩니다. 화면 내리셔서 첨부 파일에는 OKX로 돌아가셔서 사진처럼 거래소 전송코인 주소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캡처 후 파일 추가 누르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증빙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면 내리셔서 동의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승인은 보통 하루 이내에 완료되며 빠르면 1시간 이내로 완료됩니다. 완료 시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오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인이 너무 늦어지면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인이 완료되고 업비트에서 OKX로 보내졌다면 선물 거래로 넘어가겠습니다. OKX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업비트에서 보내진 테더는 펀딩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펀딩 계좌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옮기겠습니다. 우측 상단 Assets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하단 Transfer 클릭해줍니다. From Funding 확인하시고 To Trading 확인하시면 됩니다. Amount에서 원하는 금액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Transfer 누르시면 펀딩 계좌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테더가 넘어갑니다. 선물 거래를 위해 상단 트레이드 마우스 올려주시고 하단 퓨처스 마우스 올리시면 여러 코인들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코인 선택하시면 선물 거래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트레이드 밑에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는 본인이 결정한 증거금만큼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며 청산당할 때도 진입한 증거금만큼만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크로스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청산가는 멀어지겠지만 청산 시 진입한 금액과 지갑에 있는 돈까지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숫자를 클릭해보시면 레버리지 배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높은 배율을 사용하면 얻는 수익도 커지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청산당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초보자분들은 낮은 레버리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밑에 리미트와 마켓이 있습니다. 리미트는 지정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하겠다,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진입 가격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단 아마운트에서 진입할 포지션의 양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위치 어카운트 모드 투 트레이드 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퓨처스 모드 클릭하시고 하단 스위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물 및 선물 거래, 파생 상품 거래의 위험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Confirm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Buy Long Sell Short 버튼이 나오는데 코인이 오른다는 것에 진입하시려면 Buy Long 내려간다는 것에 진입하시려면 Sell Short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비트코인으로 아이솔레이티드 레버리지 3배로 지갑의 50% 비율로 올라간다는 롱을 잡아보겠습니다. 주문 내역 확인하시고 컨펌 누르시면 됩니다. 주문 후 좌측 하단 오픈 포지션스 누르시면 포지션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엔트리 프라이스가 진입한 가격이고 이스트 리크 프라이스가 청산가이고 플로팅 P&L이 현재 수익률입니다. 우측에 클로즈와 클로즈 홀로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으며 우측에 TPSL 포지션, TPSL로 익절가와 손절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d를 눌러보시면 Take Profit, 익절가, Stop Loss가 손절가입니다. 원하시는 가격이나 퍼센트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선물 거래하시면서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정리한 테더를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OKX에서 업비트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 에셋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하단 트랜스퍼 클릭해줍니다. From을 트레이딩으로 To를 Funding으로 바꿔주시고 하단 어마운트 원하시는 수량을 선택해주시고 하단 트랜스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펀딩 계좌로 옮겨진 테더를 업비트로 보내겠습니다. 우측 상단 에셋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하단 Withdrawal 클릭해줍니다. Select Crypto의 USDT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에서 트론 TRC20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 애드레스에는 업비트 주소 적어야 하니 업비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와 상단 입출금 메뉴 누르시고 테더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입금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입금 네트워크 누르셔서 트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금 주소가 나오는데 복사해 주셔서 OKX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OKX로 넘어와서 애드레스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Set Withdrawal Amount에서 원하시는 수량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확인하신 뒤 하단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확인 잘하라는 내용입니다. OK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는 질문입니다. Exchange or Platform 선택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거래소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Exchange.Platform 누르셔서 Upbit 검색 후 Upbit K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Confirm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키 암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Send 코드 누르셔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적으시고 Confirm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됐다는 표시와 함께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로 업비트로 도착합니다. 도착 알람이 왔으니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 테더로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OKX에서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OKX 이벤트 및 대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